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이 대표 음식 똠양꿍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세계 행복지수 조사 결과 핀란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태국은 전 세계에서 5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누틴 보건부 장관이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푸켓, 코사무이 등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사무이는 7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안전하고 밀봉된 루트로의 여행 패턴인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 프로토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코리아시아TV의 태국 뉴스 시작합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아름다운 댓글은 코리아시아TV를 힘이 나게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국이 대표적인 음식으로 손꼽히는 똠얌꿍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합니다. 똠얌꿍 하면 태국을 떠올릴 정도로 똠얌꿍은 태국을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매콤하면서도 시고 달콤한 맛에 새우가 들어간 똠얌꿍을 태국 내각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추천한다는 문화부의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예능이나 전통 공예기술 등 무형문화이며 토지의 역사와 생활풍습 등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기 위해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문화부가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똠얌꿍이야말로 소박함이라는 태국의 생활문화와 식습관을 제대로 표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로 인한 똠얌꿍이 전 세계에 더 알려지면 태국 관광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라이수리 정부 부대변인은 똠얌꿍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똠얌꿍의 가치와 중요성은 자연과 결합된 독특한 음식 문화이며 태국 중부의 하천과 운하를 따라 농업 공동체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반영한 요리입니다. 현지에서 풍부한 새우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위해 재배되던 레몬그라스, 향기로운 레몬, 카피르 라임 잎, 고추 및 라임 등의 약용 식물을 섞어 물에 끓인 것입니다. 따라서 똠얌꿍은 자연에 의존하는 검소한 삶의 방식을 반영합니다. 유네스코는 이달 30일까지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의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최소 2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태국 가면무용극 콘과 태국 전통 마사지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태국 물축제 송크란이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행복도를 순위로 표시한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가 3월 19일 발표되었었는데 핀란드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태국이 세계 5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번 행복지수 조사에서 상위 10위 중 9개국이 유럽이었습니다. 이 순위는 미국 조사회사 갤럽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149개 국가를 대상으로 자신의 행복도를 평가하여 종합한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행복지수 산출에 순위를 매겨왔습니다. 지난해 행복도 1위는 7.84 2점을 받은 핀란드였고 2위 덴마크는 7.620점, 3위 스위스는 7.571점, 4위 아이슬란드는 7.554점, 5위 네덜란드는 7.464점, 6위 노르웨이는 7.392점, 7위 스웨덴은 7.336점, 8위 룩셈부르크는 7.234점, 9위 뉴질랜드 7.277점, 10위 오스트리아 7.268점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아시아 국가 순위는 대만이 24위, 싱가포르 32위, 태국 54위, 일본 56위, 필리핀 61위, 한국 62위, 홍콩 77위, 베트남 79위, 말레이시아 81위, 인도네시아 82위, 중국 84위, 라오스 100위, 캄보디아 114위, 미얀마 126위, 스리랑카 129위, 인도 139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52위에서 두 계단 밀려난 태국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태국의 연간 자살 건수는 10만 명당 14.4명으로 세계 평균의 10만 명당 10.5명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태국의 총 자살 건수는 2,551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은 국가는 149위로 아프가니스탄이었으며 짐바브웨, 르완다, 보츠와나, 레소토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누틴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태국 남부의 휴양지 푸켓과 코사무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서두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영자 언론 방콕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것은 푸켓과 코사무이에서 태국 최초로 7월에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푸켓 민간 부문이 요구하고 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90만 회분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며 6월에 500만 회분, 그 이후에는 매월 1000만 회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조달한 중국 시노백 백신 80만 회분은 방콕 서부 사무사콘도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지역 외에 관광업이 주요 산업인 지역에 공급하게 됩니다. 푸켓에는 10만 회분, 코사무에는 5만 회분을 할당합니다. 푸켓과 코사무이 이렇게 두 개 섬 지역은 경제적 중요성 지역으로 선언되었으며 국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사 네이션 타일랜드의 보도에 따르면 아누틴 태국 보건부 장관은 이 지역에 백신을 배포하여 전염병 유행 기간 동안 외국인 방문객이 부족했던 태국 경제를 부양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사무이는 7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안전하고 밀봉된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 프로토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봉인된 새로운 여행 캠페인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은 7월부터 질병 관리 조치를 준수하고 코사무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7월까지 시행될 코사무이의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코사무이 군수이자 코사무이 질병관리국장인 티라퐁 씨는 3월 21일 관련 관광위원회 위원들과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부서에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라는 제목의 안전 프로토콜을 신중하게 준비하도록 알렸습니다. 코사무이 군수의 계획에 따르면 이 계획은 작년에 삭제된 이전의 제안이었던 봉인된 의제와 아주 유사하게 다음과 같은 주요 5단계로 구성됩니다. 사무이 봉인 노선 모델 계획은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에 상륙하자마자 시행됩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호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코로나19 건강 관련 조치와 운전자와 관광객 사이에 보호 장벽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태국에 입국하기 전에 현지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한 신청 및 코로나19 테스트와 같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2일 또는 3일 동안은 보건 공무원은 코와 타에 코로나 면봉 검사를 수집하게 되며 그 결과는 3시간 이내에 전달됩니다. 검사를 받은 관광객은 결과를 검사하는 동안 자신의 방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테스트가 음성으로 판명될 때까지 관광객은 방을 떠날 수 없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면 코사무이의 질병통제국이 승인한 코사무이 주변에 특정 인증 건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 가이드가 동반된 그룹 스타일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검역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면서 지역 관광 명소와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체류 7일째에 결과가 음성인 경우 다시 검사를 받을 때까지 해당 외국인 관광객은 숙소를 변경하고 14일까지 코사무이, 코팡안 및 코따오의 모든 목적지를 혼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체류 특정이란 단어의 이유는 일부 국가가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질병과 관련한 일에 태국 정부에서 고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일째 최종 코로나19 결과가 여전히 음성인 것으로 판명되면 외국인 여행자는 태국에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여행을 위해 코사무이, 코팡안, 코따오 등 수라타니 지역을 벗어나 타지방으로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티라퐁 코사무이 군수 겸 질병관리국장은 관광객을 수용할 호텔은 공식적인 섬 재개장 전에 질병통제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사무이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은 여행 기록을 기록하고 추적하기 위해 QR코드인 사무이 헬스패스를 스캔해야 합니다. 이것은 섬에 있는 동안 항상 추적됩니다. 코사무이 관광협회의 라차콘 푼 와사드 이사는 태국 국경이 폐쇄된 이후 처음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를 처음 시행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보건부의 공식 승인이 이루어지면 코사무이 관광청은 이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콕의 항공사 및 세계 각지의 태국 관광청 사무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7월 1일 초까지 첫 번째 싱가포르 여행객 그룹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0일 방송에서 코사무이가 오는 10월부터 샌드박스 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격리 없이 사무이, 팡안, 따오섬 등의 지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 플랜을 시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 프로그램은 샌드박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사무이, 코팡안, 코따오 등의 범주 내에서 여행이 가능한데 초반 7일 동안은 통제된 구역에만 머무를 수 있고 사실상의 격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코사무이에 들어와서 7일간은 정해진 곳에만 있다가 7일째에 결과가 음성으로 판명되는 경우 따오와 팡안섬 등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일이 지나서도 검사를 실시해서 또 음성으로 판정이 되어야 사무이,
팡안, 따오 등의 구역을 벗어나 태국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 푸켓 등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사무이 관광협회장이 추진하고자 했던 샌드박스 모델은 10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니 코사무이 시장 겸 질병관리국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개념의 개방 플랜을 추진해서라도 오는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을 받자는 포석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코로나 음성 판정 외국인은 격리 기간이 7일간으로 단축이 되는데요. 이것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감염 저위험국으로 분류된 나라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격리 검역 프로그램보다는 코사무이가 7월부터 도입하는 사무이 원더 아일랜드는 훨씬 더 많은 자유로운 선택사항들이 있어 코사무이와 그 일대 섬에서 2주간 휴양을 하고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옵션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또한 원칙적으로 승인되었는데요. 다만 공중보건부가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몇 가지 최종적인 의견 조율과 세부사항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무이 실드 루트 모델을 둘러싼 코사무이 관광협회의 대대적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칙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사항이 있는 격리가 필요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방콕에어가 코사무이의 항공을 사실상 거의 독점하고 있는 등 코사무이행 항공 편수가 극히 적은 것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타이항공 국내선도 코사무이에 취항하고 있지만 방콕에어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편수입니다. 오는 7월부터 코사무이에서 실행될 일종의 지역격리 개념인 사무이 원더아일랜드 프로그램의 시행에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코리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